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양서당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감상하는 시경집전, 오늘은 국풍, 폐풍의 1월편을 여러분과 함께 감상하도록 하겠습니다. 1월입니다. 일거월 제조 임하 도신이 내 여진해서 불고 처하나이다. 고능 유정일이요 많은 영불하고요. 1월 해와 달입니다. 일거와 월제는 해와 달을 갖다가 부르면서 하소연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고요. 여기서 지인, 여기 있는 지인은 장공을 가리킵니다. 통감에 나오는데, 자치통감에 나오는데 희공원년 정나라의 장공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갈서자, 그리고 오르고처, 예, 그리고 갈서자인데 이거는 뭐 이제 제압이 붙자가 바르사로 될 때가 많지요. 이것도 여기서는 바르사로 해석을 하고요. 고처는 뭐 자세히 알 수가 없는, 어느 지역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혹은 뭐 옛사람의 도리를 도리로 서로 대하는 것이다 라고 하기도 합니다만은 자세히 하지는 않고요. 코와 영은 어찌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차라리 영자로 되죠. 어찌고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일거월제 해와 달이시여. 빛을 좇자지요. 이 땅을 비치오시네. 아래 땅을, 이 땅을 비치시네. 이러한 사람, 이와 같은 사람, 장공이죠. 장공과 같은 사람, 이러한 사람, 옛사람의 이 도리, 옛사람의 도리를 따르지 않네. 그 마음이 일정할까만은, 정해져 있을까만은 의하여 나만 돌아보지 않는 곳. 다시 한번 보면은요. 해와 해여 달이시여 이 땅을 비추시네. 이러한 사람이 장공은 옛사람의 고쳐 옛사람의 도리를 따르지 않네. 어찌 그 마음 일정할까마는 의해서 나만 돌아보지 않는고. 이 내용은 장공이 장공에게 이제 땀내를 제대로 받지를 못했기 때문에 해와 달을 부르면서 이제 하소연하는 소리인데, 해와 달이 이 땅을 갖다 비춘 지가 오래됐는데, 그런 이제 이러한 사람이 있어서 옛사람의 도리로 서로 대하지를 않는구나. 그 사람의 마음이 간사하고 미혹되었으니 어찌 그 정해진 곳 정체가 있겠는가만은 의해서 나만 돌아보지를 않는가라고 하였습니다. 이처럼 장공한테 버림을 받았는데도 오히려 그에게 바라는 뜻이 그 잊었으니 이것이 쿠덕한 시가 되는 그 이유가 되겠습니다. 다시 보겠습니다. 일거월제하 토시모시니 내여진해서 불상호하나이다. 고능 유정일이요 많은 영불아보요. 네, 무릎을 못 잡니다. 무릎을 뭐 덮을 뭐 이렇게 되죠. 여기서는 보답하다 못 잡.
한번 보시겠습니다. 해여 달이여 이 땅을 아래 다토를 이 땅이라고 그러죠. 물 없을 덮을 이 땅을 덮어주시네. 이러한 장공이 나를 갖다가 좋게 대지 않네, 대주지 않네. 그 마음 어찌 일정할까마는 정해진 것이 있을까마는 의해서 나에게만 보답하지 않는고. 다음 장 보겠습니다. 일거월제 출자 동방이셨다 내 여진해 덕음무량이로다 호능유정이리오마는 비야가만가 이 또, 이 장도 부입니다. 직접적으로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그대로 드러내는, 표현하는 그런 시가 되겠습니다. 해는 이제 아침에 뜨면은 반드시 동쪽에서 뜨고 또 다른 보름이면 역시 또 그것도 동쪽에서 떠오르는데 덕음, 좋은 말은, 여기 덕음, 좋은 말은, 말을 갖다 아름답게 하는 것인데 또 무량은 그 실제는 무량은 실체는 추한 것입니다. 비아가망 여기 마지막 그 구절 비아가망은 어찌하여 나만을 잊을 수 있다고 여기는가? 어찌하여 하여금 빗자지요 어찌하여서 나만 잊을 수가 있다고 하는가?라고 묻게 있습니다. 네, 한번 보면은요. 해여 달이시여 동쪽에서 뜨시네. 이러한 사람, 즉 장공은 말이 아름답지 못하네, 어질지 못하네. 그 마음 여의 일정할까마는 의하여 나만 잊으려고 하는고. 일거월제 동방자출이셨다 부해 모해 이 휴가 불졸이셨다 호능유정이리오마는 보아불술 하나이다. 이것도 역시 부입니다. 휴건 길을 휴자입니다. 기르다. 는 휴. 그리고 또 졸은 끝내다 마침 종자와 같은 뜻을 가지고 있으니 마침이니 남편에게서 사랑을 받지 못하고 부모가 앉아 나를 길러줌을 잘 마치지 못하셨다고 부모에게 탄식한 것입니다. 이는 근심과 아픔이 심하면서도 반드시 부모를 부르는 것은 사람의 지극한 감정이라고 것입니다. 이 술은 따름이다. 저술하다 할때 술잔데 따름이니 의리를 따르지 않는다고 여기서는 말한 것이 되겠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해여 달이시여 동쪽에서 뜨시네. 아버지 어머니시여 날잘 기르지 못했습니다. 어이 그 마음 그 마음의 일정할까마는 내게 보답하는 도리 따르지 않는구나. 네. 사장으로 구성 사장 현장에 여섯 구식에서 사장으로 구성되어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시는 연년 제비연자 제비무리를 앞에 제비 우리 앞에 이세 앉아 뭐 순서는 그렇다고 했는데요. 그거는 뭐 이제 훗날 설명하는 분들이 아마 그렇다고 생각을 하신 것 같습니다. 해와 달을 이용해서 비춰서 자기가 장공에게 장공 그 부군한테 대접을 받지 못하는 것을 아마 속상해해서
시로서 표현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더욱더 밝고 맑고 깨끗한 그런 날 되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